자, 우리 저 고마스 바르는 게 고마스. 자, 이거 제가 1차 방수는 우리 다 끝난 상태고 2차 방수로 저희는 고마스를 먼저 바릅니다. 다른 데는 이제 고마스를 3차 방수로 바르고 있는데 자, 저희는 고마스를 2차 방수로 바르고 그 위에다 3차 방수로 다시 세멘 방수를 합니다. 몰탈 방수를. 자, 지금 저희 중요한 부분이라 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항상 저렇게 고마스를 잘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똑바로 안 해? 아이씨 지금 스타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씨 잘하겠습니다. 잘해. 자 저렇게 저 부분 지금 우리가 저 파이프 부분은 아무리 미장을 저 방수를 물 방수를 해서 얇게 바른다고 해도 항상 불안하니까 저 부분 이제 항상 신경 쓰고요. 자 코너 부분 신경 쓰고요. 자, 저거 이제 거실이고, 자, 이쪽 안방 보자고요, 안방. 자, 고마스 지금 한 1m 20 정도 지금 쳐 올려줬고요. 자, 저쪽 양쪽 구석에다 고마스 1m 20. 나 여기서 이제 핸드폰 떨어뜨리면 조지는 거예요. 자, 여러분 돈 걷어서 핸드폰 사줘야 되나? 자, 떨어뜨릴까? 노트 10으로 바꾸게? 아, 이 울트라 20으로? 자, 저 부분 항상 저제 100원 있는 부분 제가 요 앞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저 부분이 한 60cm, 50cm가 허당이었었어요. 자, 그래서 저 부분 방수 항상 저 부분 신경 써줘야 되고 100원을 저기서부터 뽑아왔기 때문에 저 부분이 불안한 부분이에요. 제일 불안한 부분이에요. 자, 그 부분하고 자, 요 부분. 자, 변기 있는데도 한 30cm가 허당이에요. 자,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미장 처리하고 방수 처리를 한 거예요. 그 부분도 불안한 부분이에요. 그래서 저두 부분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, 자, 바닥까지 혹시 모르니까 바닥까지 이제 고마스 남은 걸로 이제 쳐댑니다. 옛날에는 고마스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옛날에 몰탈 방수를 했어요. 우리, 아, 몰탈 방수가 아니고, 아스팔트, 타마구의 콜탈. 콜탈 방수를 했는데, 콜탈 방수는 해놓으면 잘안 굳어요. 자, 안 굳고 뜨거우면 녹습니다, 또 바닥이. 자, 그래서 이 고마스를 합니다. 고마스는 수용성이에요. 이거 물에 사실 녹아요, 고마스. 자, 녹는데. 그래도 이게 물이, 수분이 흡수가 돼 있으면은 잘안 녹아요. 그러니까 이제 고마스를 치는 거고. 그리고 요새 하도 이제 기술들이 좋고 편하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다 고마스를 치는 상태고요. 자, 여기까지 방수 2차 방수입니다.